레그프레스 밀고 집에 가야겠다. 홍아, 무릎 보호대 안 끼고 해도 되겠지? 에이, 뭐 죽기 하겠나?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빨리 한 세트만 더 해라 빨리. 알았어. 죽기 하겠어. 안 해야겠다. 하겠어.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핫한 운동 오늘 또 핫운동입니다. 오늘은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무릎 보호대를 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무릎 보호대를 끼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PT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해보신 분들이라든지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 상관없이 저는 무조건 무릎 보호대 그리고 팔꿈치 보호대를 끼게 합니다. 팔꿈치 슬리브라든지 무릎 슬리브 같은 경우는 휴식 기간 동안에 이게 열이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근육에 대한 웜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상 예방이 가장 크고 또 운동의 퍼포먼스도 또 가장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 위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우리 무릎 뼈가 있는데 이 무릎 뼈를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건과 인대를 훨씬 더 잘 잡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 슬리브를 많이 착용하고 있는 겁니다. 테이핑 제품이 되어 있는 슬리브 제품을 구매도 되고 보통 두께 같은 경우는 3mm, 5mm, 7mm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께가 높을수록 더 안정감이 크고 좀 가동 범위 할 때 약간의 뻑뻑한 감이 있지만 좀 중량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mm를 사용하시면 되고 보통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5mm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이제 슬리브 말고 이제 엘보우 랩이라든지 니 랩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감아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운동을 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한 세트 하기 전에 감아놓고 운동을 하고 풀고 다시 감아놓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의 목적은 부상 예방도 있지만 일단은 중량을 위해서 조금 더 퍼포먼스적으로 이 압박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혈류가 딱 제한이 돼 있어서 훨씬 더 강한 힘을 사용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압박이 많이 되어 있어서 관절이 좀 더 타이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진짜 고중량이고 일회성으로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니 랩이라든지 이제 엘보우 랩을 추천하지만 저는 이제 무게를 많이 하지 않고 보통 운동을 할 때 꼭 이 슬리브를 많이 끼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 팔꿈치라든지 무릎을 다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건강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이 슬리브를 많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관절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체 운동할 때는 뭐 어깨 운동, 등 운동 전부 팔꿈치를 사용하고 하체 운동 같은 경우는 무릎을 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모 관절이기 때문에 항상 보호해주고 아껴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기계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지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절 같은 경우는 무릎이라든지 팔꿈치를 교체를 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건강할 때 이거를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무릎 보호대라든지 팔꿈치 보호대를 사용하지 않고 운동을 하신다면 무조건 구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저렴한 거는 2만원부터 뭐 비싼 거는 10만원까지 있지만 입문용으로는 2만원짜리 요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거의 이런 제품들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면 굳이 막 찢어지거나 너무 느슨해지지 않는 이상은 장갑이라든지 슬리브는 지금 한 2년 넘게 쓴 제품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구매해 놓으시면 이제 남은 인생의 건강을 더욱더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요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남은 인생의 건강을 챙겨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